며칠날 내가 예비군을 갔다 왔지? 3에서 5일까지 예비군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번이 2년차거든요. 2년차인데 동원은 처음이에요. 1년차 때는 동원을 안 가고 미참으로 갔다 왔는데 동원 처음인데 이번 년도 동원 마음이 끝이라서 그 가서 뭘 했냐면 3일날 입소를 했는데 3일 첫날은 가가지고 대충 적어놨는데 이거 말해도 상관없지. 자세하게 안 말하면 되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1일차에 뭐 했냐면 가가지고 보급 받고 쌍보급! 가가지고 총이랑 뭐 이런 거 머리 헬멧이랑 뭐 등등 해서 지급 받고 근데 거기 그 지급 받는데 그게 적혀있더라고. 그 뭐시기야 물품 지급하는데 그 물품들이 가격이 적혀있는데 총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대요. 아 이것도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총 가격 같은 거 말해도 되겠죠? 가격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보안 그 서약서 같은 것도 쓰거든요. 여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보안 관련해서 누설하거나 뭐시게 하면 처벌받을 겁니다 라는 뭐 그런 서약서 쓰거든요. 간단하게 훈련 그냥 뭐 대충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훈련했다. 이틀째 때는 풀로 훈련했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쭉 훈련했어요. 시간만 따지면 좀 길죠. 실제로는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하는데 12시까지 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이틀차에 사격도 했어. 사격은 뭐 별거 없더라고. 예비군 가니까 1년차 때 동원 아닐 때도 사격을 했는데 그때는 5발인가 쐈는데 지금은 10발인가 쏘고 왔어. 표적지는 그냥 죽일래. 갖고 가도 되니까 좋겠죠? 아 내가 좌수자거든요. 총이 좌수자라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그걸 해놨어요. 그 이제 총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구조물 같은 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박아두고 그 안에 총을 넣고 그 뒤에 고리까지 걸어가지고 총을 막 빼서 이렇게 못 휘두르게 그걸 해놨는데 그게 우수자 기준으로 해놔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놔서 오른쪽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수자는 이렇게 쏘면 이렇게 기대면 편하잖아요. 근데 나 좌수자인데 그 안에 총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쐈어. 이렇게 쏘는데 총이 와 안 보여. 가늠자하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쇠 약간 가려가지고 이렇게 쐈어. 이렇게 약간 기울여가지고 총을 배틀그라운드 E 있잖아요. E 쓴 것처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쐈어요. 나 그렇게 처음 쏴봤어. 와 그게 좌수자 우수자 똑같이 만들어놨어야 될 텐데 여튼 어떻게 쐈냐면 이렇게 쐈죠. 0점 하나도 안 맞추고 쐈는데 센터에 박히더라고. 네 발이 빗나갔어요. 여기 한 발이랑 여기 한 발이랑 여기 두 발 박힌 거 빼고는 나머지 센터 근처에 다 박혔어요. 내 총도 아닌데 처음 쏜 총인데 이 정도면 그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쐈으면 잘 쐈지. 그래도 내가 실제 현역 때는 만발로 휴가도 몇 번 나왔는데 100m, 200m, 250m 표적지 해가지고 20발 쏴가지고 맞추는 거에 20발 맞춰가지고 휴가 나온 게 몇 번 되는데 25m는 쉽죠. 비 와가지고 사격할 때 비가 왔어요. 사격할 때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표적지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비만 안 왔으면 안 찢어지고 좀 선명하게 바뀌었을 텐데 비 와가지고 지금 여기 흙도 막 묻어있고 이게 막 중간중간 찢어져 있는 게 이거 처음에 걸레짝이었어. 걸레짝이었는데 소중하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보존이 됐지. 걸레짝이었어 처음에 뺐을 땐. K2 아이언 사이트 어떤 느낌이냐고요? 개극혐이야. 솔직히 스코프 가격이 얼마 할 것 같진 않은데 총 가격에 비교해서 스코프 가격이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거든요. 무배율 우리 쓰는 뭐 그런 거 홀로그램이나 그런 게 가격이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왜 지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배율 스코프가 아니고 그런 스코프도 엄청 비싸나?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 비싸요? 아, 그렇게 비싸? 홀로가 50이 넘어? 총보다 비싸네? 등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사격밖에 없어. 솔직히 거기 가서 남는 거는 막 구급법 막 그런 거 막 사람 살리는 거라든지 최신 문물 체험 이제 군대 보급이 된 것들 좀 우리가 현역일 때는 쓰지 못했던 것들이 보급이 계속 되잖아요. 막 새로운 물품들 새롭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러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돈 받은 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예비군이 돈을 얼마 안 주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을 알고 대부분의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 정도 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돈 주는 게 동원 훈련 보상이 16,000원 들어왔고 동원 입소 여비가 12,500원 들어왔어요. 입소 여비랑 훈련 보상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합해서 28,500원이야. 동원이 이랬어. 동원 말고 그냥 그 동원 미참이라든지 그런 거는 만 원도 안 줬죠. 몇천 원씩 줬죠. 제일 중요한 건 예비군은 보급을 안 해줘요. 그런 거 막 하나도 안 줘요. 개인이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씻는 거. 근데 돈이 이거 준단 말이에요. 물론 밥은 줘요. 밥은 주고 재워
침대형이 아니고 신식 막산대도 새로 지은 막산대도 침상형이었어요. 이만한 장소에서 자거든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거기서 자는 거. 와, 이만한 데서 잔단 말이에요. 여기 크기? 이만한 데서 누워서 자야 돼요. 내 몸이 들어가도 크지 않은 나같이 얇은 사람이 가도 처음 딱 건물 봤을 때 와, 건물 딱 봐도 새로 지은 건물이 있길래 아, 침대로 돼 있겠지? 딱 들어갔지만 침상이었어. 와, 코 고는 사람 미쳤었어. 저는 훈련 가가지고 누우면 5초 만에 자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는 띠띠띠띠띠 노래 나오기 전에 한 5시쯤에 그냥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깼단 말이에요. 코 고는 사람 개시끄러운 거예요. 내 옆에는 아닌데 내 반대편인데 개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안 하고 나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냥 공책 꺼내가지고 뭐 쓰면서 뭐 하고 있는데 코 고는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이 아 씨 시끄럽네. 그 사람 못 잤나 봐 제대로. 옆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아, 나는 이미 다 잤으니까 나는 그 사람 시끄럽게 해도 딱히 문제 안 되는데. 존나 불쌍해 보였어 그 사람. 그리고 밥이, 와, 나 진짜 거기 밥 현역 때보다 훨씬 맛없었어요. 처음 그 현역 부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밥이 맛있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었단 말이에요. 예비고 갔는데 극혐이었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항상 군대 밥은 최상의 식재료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식재료가 정말 좋은 식재료들을 써서 만들고 밥도 당일날 만들어서 주고 그 먹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제작을 해서 주고 그러는 건데 밥이 마치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 밥맛이었어요. 밥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밥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 만든 밥인데도 불구하고 밥이 한 일주일 지난 정도 맛에다가 반찬은 그래도 그나마 나았어요. 반찬은 그나마. 아, 근데 네, 핸드폰 못 쓸 줄 알았거든요. 핸드폰 못 쓸 줄 알아가지고 애초에 핸드폰을 그냥 처음 들어가서 잠시 쓰다가 그때부터는 꺼놓고 그냥 노트를 사갔거든요. 메모 같은 거를 이걸로 전부 달라고 이걸 따로 사갔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안 걷어갔어요.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핸드폰을 쓸 수 있었어요. 물론 훈련하는 동안에 걸리면 퇴소조치지만 훈련이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 핸드폰을 다 쓸 수 있었어요. 나는 못 쓰는 줄 알았어. 왜냐면 동미참대는 걷어갔거든. 그래가지고 나 당연히 동원이면 당연히 2박 3일 동안 있는 거니까 당연히 휴대폰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안 들고 가더라고. 보안 관련 서약서를 쓰긴 하는데 애초에 휴대폰을 제공을 하면 아무리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비군들이 막 정말 보안의식이 철저해서 휴대폰에 안 찍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비군 하면서도 막 찍어가지고 페북에 올리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걷어가도 휴대폰을 안 대고 그런 걸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아예 안 걷어가는 건 솔직히 좀 그랬어. 깔끔하게 하고 군티셜 2016년도에 사업하는 사람이 예비군에서 휴대폰을 걷어가서 사업이 폭망해서 군을 상대로 소송 걸어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걷는 거. 그래서 안 걷는 거예요. 그때 예비군이 생각보다 밥 극혐 나머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괜찮았어요. 예비군 이제 고쳐야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돈 좀 많이 주라고. 여기까지 끝하고 게임하러 가죠. 솔직히 말하면 끝도 없단 말이야. 얘기할 거 많아. 얘기할 거 많다고. 끝내야지 적당히 게임이나 합시다.